네, 수요일인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직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아직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요.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서서히 장마 전선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름철 소나기 특성답게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부 내륙에 10에서 40, 충청과 호남, 경남, 제주도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이 29도, 강릉 28도, 청주, 대전 30도, 전주도 30도, 광주, 대구 31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남 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전주 22도, 낮 기온 서울 30도, 전주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고, 전 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천문조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조금씩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거쳐서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다음 주말까지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